안녕하세요. 박근범 임플란트 수술 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4세의 여성분이시고요.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많이 해오셨습니다. 하악의 구치부에 있던 것이 아마 가장 오래전에 식립된 거겠죠. 익스터널 핵사입니다. 벌써 25년도 더 지났지만 아직도 잘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치부, 아마 가장 최근에 했는 것이 하악 전치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아리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서 네 개의 브릿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레스큐 인터널이 하나 있죠. 왼쪽에 20번대 레스큐 인터널이 아직도 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어디가 불편하냐 하면 13번, 14번, 15번이 이제 불편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파노라마가 조금 이렇게 왜곡이 있어서 깨끗하게 보이진 않으시죠. 네, 인트라오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인트라오럴 포토스를 보시면요. 이렇게 K9의 13번에 아주 서비컬 캐리어스가 아주 깊어져 있고요. 다른 치아들도 배려가서 안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3, 14, 15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K9 쪽은 캐리어스 때문에 리세션이 꽤 많이 와 있죠. 그래서 이 리세션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이 하나의 또 문제이고요. 하악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임플란트를 보시면 이게 질코니아 어버트먼트죠. 질코니아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해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질코니아 어버트먼트 하면 이게 진지바에 굉장히 프렌들리 해가지고 뭐 리세션이 잘 안 된다 또는 뭐 이게 뭐 그렇죠. 그래도 노출되어도 그래도 조금 메탈보다 낫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동안은 질코니아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리세션 다 내려와 있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통계 없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이 질코니아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티타늄 어버트먼트에 비해서 썩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파절되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 지금은 거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시였고요. 전치부 그러니까 31번, 41번 여기 전치부 하악 전치부 그냥 아디와 함께 두 개의 솔리 포스트와 함께 브릿지가 들어갔죠. 뭐 그냥 그저 그대로 잘 쓰고 계십니다. 요는 지금 13번, 14, 15번입니다. 인트로럴 엑스레이 보시면 뭐 앞쪽에 있는 아주 오래된 익스터널 헥스 임플란트도 본 레벨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대신에 뒤쪽에 있는 치아들은 루트가 되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너스가 약간 있죠. 내려와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보시면 available bone height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다가 사이너스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뭐 아주 심한 류마티제이션은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이프 서지리 때는 이렇게 진지바 리세션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부칼 쪽으로 얇게 남아있는 이 소켓 월, 그렇죠? 소켓 월을 어떻게 프리저베이션 하고, 이니셜 스테비티를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뭐, 그냥, 뭐, 심플한 케이스니까 본그래프트만 하고 그냥 있어도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좋은 예우를 가지도록 만들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네, 라이프 서지리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